일단 우선 궁금했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고 인구수로도 그렇고 미국 유학을 갔어도 우리나라가 더 갔을 것 같은데 왜 대만에는 저렇게 탁월한 경영자들이 많은가? 우리가 대만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중 패권 경쟁의 지정학적 중력장이 바로 이곳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동맹 전략은 안보 동맹과 함께 기술 동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 동맹의 핵심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입니다. TSMC와 아메리카노 아리조나야 이 기술 동맹의 도이츠 한가운데에 메디슨은 대만이 있습니다. 타이완 유지에 備えた 리스크 분산として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중 하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이 인간이 수행한 기술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대륙에 걸쳐 고급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에는 가장 정제된 재료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정밀한 공작 기계 중 일부가 포함됩니다. 고급 칩보다 생산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없으므로 생산이 정치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회사와 국가가 해당 프로세스를 제어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즈니스, 경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어느 국가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정치적 관련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전 세계의 첨단 칩을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커피포트부터 자동차까지 모두 칩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한 대당 최소 1,4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TSMC가 만드는 칩은 미국 전략 무기인 F-35 전투기에도 들어갑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선에도 쓰였습니다. 미국한테 이 칩이 필요하듯이 중국에게도 필요합니다. 대만 TSMC는 미국과 중국 양대 세력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자 전 세계에 첨단 칩을 공급하는 화이트홀이기도 합니다. TSMC의 흡인력에 힘입어 2022년 말 기준으로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5,513달러로 한국과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지난 2003년에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 시가총액 100대 기업은 시총과 영업이익 모두 대만 100대 기업에게 역전당했습니다. 한국 100대 기업 영업이익이 88조에서 71조로 18% 감소한 사이 대만 100대 기업 영업이익은 36조에서 86조로 136% 늘었습니다.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전략의 한국이 노브랜드 위탁 생산 전략을 택한 대만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 안에도 든적 없고 인구는 한국의 절반, 나라 면적도 경상도 수준인 대만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만의 힘이라는 기획 기사를 실은 한경 비즈니스 편집장에게 기획 의도를 물었습니다. 올해 내내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가 돼버리는데 그 창업자 젠슨 황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해봤더니 야후 창업자 제리 양도 대만인이었고 그리고 스티브 첸 유튜브 창업자도 대만인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하고 같이 함께 핫한 회사 중에 하나의 TSMC도 결국은 미국에 유학을 갔던 모리스 창이 창업한 회사고 그런데 이렇게 대만에서는 세계적인 경영자가 나오는데 왜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경영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이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연원을 한번 찾아보자. 미국 이민자나 유학생 수는 대만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았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은 약 4만 3천 명이었습니다. 대만인은 약 2만 1천 명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대만의 유학생 수는 매년 두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한국이 많은데 왜 크게 성공한 한국인 창업자는 찾기 어려운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국과 대만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답을 찾습니다. 대만이 되게 평화롭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살아왔더라고요.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았고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또 다른 장제석 정부의 통치를 받고 그런 절박함이 결국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본토로 돌아올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진취성이죠. 부정적으로 보면 아, 이 좁은 땅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나온 DNA죠. 비슷한 시기인 1980년대, 199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꿈을 꿨다면 대만 사람들은 돌아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었지만 대만에는 그럴듯한 대기업이 하나 없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도 그들을 품어줄 기업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때 본토에서 성공할 생각으로 비행기를 탔고 한국 유학자들은 금의 환영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 차이가 그 일부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나. 대만인들은 한국처럼 대기업 시스템에 편입될 수 없었기에 창업이나 미국 현지 취업을 위해 더 절박한 각오로 미국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7년 동안 계엄령을 내리면서 국민당이 모든 사회를 경제를 다 지배하는 그런 독점 체제로 갔었는데 유일하게 민영 부분, 예를 들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신흥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민영 기업에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IT 산업의 발전을 하고 컴퓨터가 발전했던 시기에 이제 민영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서 미국이 PC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마더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컴퓨터 보면 그 보드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맡아서 제작하는 그거를 이제 대만 기업들이 많이 담당을 했었고 상사맨이죠. 대만 상사맨이 진짜 가방 하나 들고 미국에 가서 우리가 PC 어떻게든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80년대 굉장히 그 어떤 그래서 제작 생산을 다 대만에서 돈 맡아 했었고 그게 바탕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로 넘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업체들이 다 열악하고 굉장히 중소기업 위주였기 때문에 그 대규모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한국 같은 재벌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기업이 있어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12세기에 중국 대륙에서 넘어온 중국인들이 토착 세력을 형성하고 살아오다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해석 방법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대만은 실리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일본으로부터 이어받은 교육 문화, 이공계 중심으로 성장한 산업 구조, 정부 주도의 반도체 산업 발전이 대만인들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대만인들은 교육,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족 문화와 뛰어난 적응력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수많은 대만계 CEO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들이어서 예전부터 대만 대학이 세계 랭킹 우리 서울대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 창업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잘해요. 뭐 큰 꼬리가 되는 것보다 작더라도 자기는 머리가 되고 싶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족 단위로 하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아빠가 사장님 하시고 엄마는 이제 재무회계하고 아들은 영업 뛰는 이렇게 3인, 4인은 가족이 기본적으로 틈만 나면 그냥 나는 기술을 위해서 창업하는 그런 마인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깔려있는 것 같고 일본인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신풍 카미카제가 있다면 대만인들에게는 호국신산 TSMC가 있습니다. 대만인들은 TSMC를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 부를 정도로 소중히 여깁니다. 这是张忠谋最后一次以台积电董事长身份主持运动会。亚洲只有两家企业进入前十，而台积积电就是其中一家。谁能想得到，35年后的今天，台积电会成为台湾新的护国神山？耶，护国神山，이게대만을지켜준다。 今天带您来看的是能够左右全球经济命脉台湾的护国神山，被封为台股的护国神山。 삼성전자 TSMC밖에 없지만 시장 점유율이나 뭐 ROE를 보면은 TSMC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 앞서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TSMC가 사실 세계 최고의 일강 기업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SMC가 그런 그 더불어 성장한 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세계 반도체 산업을 그 리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대만은 의사보다 반도체 기업 종사자 연봉이 더 높습니다. 2022년 대만 노동부의 직급별 급여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만에서 의사 평균 연봉은 한화로 약 9,70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2022년 비관리 직원 연봉 중앙값은 의사 평균 연봉보다 700만 원 정도 많은 1억 400만 원 선입니다. 대만 전체 임금 근로자 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아서 한국의 69% 수준에 그칩니다. 거기 참 이상한 나라예요, 거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대졸자들이 초임이 우리 한국보다 뭐 거의 뭐 절반 수준.
어떻게 그렇게 죽어도 뭐 폭동이 안 일어나나 모르겠어, 진짜. 또 아이가 민심이 유지가 되는 게 나는 좀 신기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반도체 종사자의 연봉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뭐 대졸자 월급여가 보통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반도체 종사자들은 훨씬 더 높았고. 대만의 초봉이 굉장히 낮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내가 뭘 알겠어. 나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회사에 가서 일을 배워야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봉이 낮은 거에서 불만이 없습니다.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익숙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진짜 일할 수 있어. 내 몸값을 제대로 받아서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겨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지난 5월 20일 새로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친미 성향을 가진 의사 출신입니다. 지난 1월 선거에서 3위를 했던 대만 민중당 커원저 후보도 유명한 외과의사 출신입니다. 젊은 MZ세대의 지지를 얻고 대만 정치의 양당 구도를 무너뜨린 백색 혁명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대만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나오더라도 의사 출신은 믿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한다고 해서 타 직종에 비해서 연봉이 반드시 더 높아야 한다는 사회적 컨센서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엔지니어 연봉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엔지니어 연봉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대만대 관련된 이제 공대가 사실 대만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박사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박사생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어떻게든지 다 TSMC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박사생이 거의 한 명도 없이 시가 말라서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여서. 하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전쟁 속에서 우수한 인력을 조달하려면 이런 베팅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관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 관리가 조금 약하다라는 것 같아요. 대만이나 이런 애들은 뭔가를 하면 이렇게 질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는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고급 인력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한국은 평준화고 대만은 그런 거는 보면 비평준화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대우를 해줘요. 근데 한국은 우수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좀 튀면은 뭐 죽이고 아니면 뭐 저거 또 비아냥거리고. 한국의 천재들은 스스로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유산이라는 게 레거시라는 게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만에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와서야 네덜란드가 점령한 후에 기록이 남아있지 그 이전에 원주민의 역사였기 때문에 한국 같은 산업공상 뭐 이런 문화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대에 가장 좋은 일을 했고 한국의 천재들은 자기들이 받은 레거시에서 좀 뭐 교수나 연구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경도됐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엔지니어에 대한 관점 차이는 한국의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대만의 신주과학산업단지와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덕에는 기업이 없잖아요. 신주에는 TSMC, UMC, 뭐 기타 등등 어마어마한 반도체 기업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치리 같은 데에서 3년 동안 한 40% 인력이 다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래요. 그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는 인력들은 학교로 가거나 기업으로 가거나 또 기업에 있다가 또다시 연구원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런 게 아주 잘 뿌리 내려져 있고 우리는 연구원은 연구원, 교수는 교수,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서로 인력 교류가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주가 대덕보다 훨씬 더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한번 실패했을 때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니까 아예 그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 이공계 인력을 비하하는 공돌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공돌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나쁘고 비하되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91학번인데 91년도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가장 퍼트라인 높은 과는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물리학과인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제 제가 기억에 박사 제가 2년 차인가 그랬는데 한 번은 과학 캠퍼스 서울대 과학 캠퍼스에서 어떤 신입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처음 신입생이니까 학교 건물 못 찾아서 저희도 안내를 해줬는데 서울대 공대생이었어요. 왜 공대를 돌아다녔더니 그 친구가 창피해요 이러더라고.
뚜렷한 직업관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산업공상적인 직업적 서열화는 특정 직업은 숭배하고 특정 직업은 비하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만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직업적 신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자리에서 이게 내 일이다. 만두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요. 커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대만과 비교해서 한국 사회의 더 심각한 문제로 의대 광풍을 꼽습니다. 제가 의사들 폄하한 건 아니지만 의사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학을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인재들이 이공계로 많이 진학을 해야지 이 나라의 국가를 갖다가 국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의대로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되게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는 것이다. 반면 대만인은 엔지니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브랜드보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는 실용주의가 한몫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면은 많이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란 게 어머님이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는 가정주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제 친구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부자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와 여자든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두 손과 두 발이 멀쩡한데 왜 집에서 노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실사구시적인 사회 풍토가 조성된 바탕을 양명학에서 찾는 시선도 있습니다. 양명 뭐 대학을 만들고요. 이름도 양명산으로 이름을 바꾸고 예, 그래서 통치 이념 자체가 그냥 양명학이에요. 예. 그래서 실사구시가 그냥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거죠. 생각이 든 거고 또 대만의 그 사회적 유전자가 실사구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역사적인 이제 경험이죠.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대처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초기에 굉장히 대처를 잘해서 일본 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 유교의 양명학의 정신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곳 아닌가. 대만인들의 실용주의는 대만 문화에 녹아있는 비교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비교 능력이에요. 대만 사람, 대만 문화는 비교 능력이 있어요. 한국 문화는 비교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만의 원주민 또는 대만 어떤 400년 전에 자리 정착한 본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이 비교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비교 능력이 탁월해서 누가 우리한테 신뢰를 많이 주면 그건 오케이. 국민당 동족이라고 하는데 일본보다 우리를 더 착취했어.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은 수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만인들은 비교하여 바로 쓸 수 있는 최선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공부합니다. 비교 능력을 제시해야죠. 비교해줘야죠. 왜 자꾸 정답을 제시하려고 합니까? 대만은 지금 뭐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계속 국내외 뉴스입니다. 계속 막 해외 뉴스 1시간씩 하거든요. 주요 방송국들이. 그럼 이 차이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거잖아요. 대만은요, 우리를 주시합니다. 대만은 한국을 한국의 물가 동향까지 주시합니다. 이태원 터졌을 때요, 대만은요, 1시간 동안 그걸 일주일 동안 집중 분석하더라고요. 대만의 힘은 우선 절박함과 실용주의로 붙어 나온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런 대만을 다시 따라잡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약간 저희가 이제 성공에 좀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부 대기업들의 성공에 우리 약간 도취됐던 게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업 경영인들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세계에 내놓는 10대 수출 상품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게 그 예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도취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하면 TSMC를 이길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생각들. 과도한 믿음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